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이동섭, 이강수입니다. 11월 셋째 주 YBS 뉴스입니다. 제49대 총학생회 포커스온의 임기 마지막 달, 그들의 1년을 짚어봤습니다. 먼저 등록금, 장학금, 사회참여 분야입니다. 박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9대 총학생회 포커스온은 출마 당시 등록금 5%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학교 측에서 등록금 인하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지난 1월 31일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갔고 2.3%의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냈습니다. 비록 5% 인하란 공약을 지키진 못했지만 등록금 인하 자체로 학생들의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학교가 일방적으로 장학금 제도를 변경하자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피해 사례를 수합하고 장학금 14억 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또 총학생회는 땡스 시니어 사업으로 동문들의 소액 기부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총학생회는 자체 장학기금 3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블루버터플라이란 이름으로 바뀌었고 총학생회는 올해 말 27명의 학생들에게 2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목표액인 30억 원은 한참 모자랍니다. 이외에 총학생회는 작년부터 시행된 민달팽이 장학금의 의도와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생협주거 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총 240명 정도의 학생이 각 60만원 상당의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편 총학생회는 작년 10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발생했던 디도스 사태에 대해 타대학과 연합해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4.11 총선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 학생들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 참여 문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총학생회는 등록금, 주거권, 청년고용을 주제로 지난 3월 29일에 열린 329 라이브 카페 행사 외엔 별다른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YBS 뉴스 박형훈입니다. 포커스온은 임기 내 새로운 기숙사 건립을 돕고 재학생들의 재수강 제도를 유지시켜 학생들의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못한 공약도 있었습니다. 정재희 기자입니다. 우리 대학교 제49대 총학생회 포커스온은 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내 학외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을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이 중 학내 기숙사는 현재 두 곳이 신축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의선 가좌역의 복개 사업 부지에 학외 기숙사를 신축하겠다는 공약은 실현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한 총학생회는 응답하라 착한 기숙사 세움단 활동을 지원하였고 이 같은 착한 기숙사 세움단과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사회의 요구로 학내에 신축되기로 한 기숙사 두 곳 모두 학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 외에도 신촌 주변 자취방, 하숙방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이행돼 총학생의 임기 동안 주거정보조사단의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혼자 이사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이사를 돕기 위한 무빙이크 공약도 이행돼 지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진행된 바 있습니다. 비록 총학생회는 임기 동안 학외 기숙사를 신축하겠다는 공약은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학내 기숙사 신축 결정을 이끌어내고 학교 주변에 사는 학생들의 거주 문제에도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학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공약이 많아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4천 단위 수업 절대평가와 학점 포기제를 만드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 모두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군복무 중 학점 이수제도 도입과 졸업 예비심사 프로그램을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공약 또한 총학생회 임기 동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선거 공약과는 별개로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서 지난 9월 재수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히자 그에 반대하는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학생에게는 재수강 개편안에 변경된 사안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성공했지만 1, 3학번 신입생들에게는 단 3번의 재수강 기회만 주어지도록 협의가 끝나 기존의 재수강 제도를 유지하진 못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지난 8월 재수강 제도와 관련해 교무처장과 함께하는 학사제도 100분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11월 학교 측에서 2013학년도 학예 개절학기를 국제캠퍼스에서 개설하겠다고 밝힌 것에 반대하는 의미로 본관 앞에서 학생 공동행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의 재수강 제도 개편안, 개절학기 이전 계획에 대해 총학생회는 학생사회와 소통하며 대응했지만 정작 학점 포기제를 비롯해 학사 제도와 관련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YBS 뉴스 정재입니다. 제49대 총학생회 포커스온은 학생들의 문화,
복지활동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학생들의 문화, 복지활동에 대해 도성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대학교 과학관에 구비된 무료 스마트폰 충전기입니다. 제49대 총학생의 포커스온이 기존의 학내에 설치됐던 무료 핸드폰 충전기를 스마트폰에 충전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이외에도 포커스온은 출범 이후 문화복지 부문에서 학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활동들을 많이 시행했습니다. 총학생회가 시행한 사업 70여 개 중 절반 정도가 문화복지 관련 사업일 정도입니다. 서문 근처와 기숙사 길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이글가드를 운영함으로써 연세인들의 밤길 안전을 책임지고자 하였고, 온카드와 온타임의 도입을 통해 학생들이 신촌 주변의 상점들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한 공약들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편리한 기숙사 생활을 위해 설치하고자 했던 엘리베이터는 예산 부족의 문제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연세 휘트니스 센터 개장과 함께 도입하고자 했던 PT, 즉 퍼스널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단과대 단위로 내세웠던 공약들은 지켜지지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공학관 앞 첨단 광장 설치, 세브란스 내 와이파이 개선 등의 공약들은 끝내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소중한 당신에게 포커스 온이라는 이름 아래 지난 1년간 학생들의 문화와 복지를 위해 노력했던 제49대 총학생회. 그러나 누구보다 당선 이후 약속에 대한 실천과 행동을 강조한 포커스 온이었기에 미처 이루지 못한 공약들에 대한 아쉬움이 크기만 합니다. YBS 뉴스 도성호입니다. 올해 연세사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의 국제캠퍼스 관련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올 2012년 연세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국제캠퍼스 문제였습니다. 제49대 총학생회 포커스온은 여러 가지 국제캠퍼스 관련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우선 학생 식당 식단의 가격이 1,000원가량 인하됐으며 내년부터 국제캠퍼스 내에 생활협동조합 운영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촌 새내기 배움터 실시, 셔틀버스 증설, 기존의 신촌 캠퍼스 학생들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온카드의 국제캠퍼스 확대 등의 공약이 이행됐습니다. 반면 건강센터 운영 상황 개선을 요구했지만 불이행되었으며 전공 탐색 과목 확충, 교양 과목 다양화 및 개선 등의 교육권 개선 공약과 자전거 대여 공약 등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학생 사회에서 가장 관심 있던 사안인 RC제도 철폐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올해 10월 YRC 보고서를 제작하여 배포해 RC 전면 실시에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공약에는 없었지만 실천한 사항으론 테크노아트 학부 세터 추진, 재수강 제도 원안 사수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RC제도 시행하에 국제캠퍼스 기숙사 확충 등 전체적으로 RC제도에 관한 대응책 마련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YBS 뉴스 박영민입니다. 11월 셋째 주 캠퍼스 소식입니다. 오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2012 동계 계절학기 수강 신청이 실시됩니다. 수강 신청은 학사 포털 시스템을 통해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오전 7시부터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는 6개 남은 과목에 한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개설 과목은 학사 포털 수강 편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은 최대 7학점까지 가능하지만 이과대학의 전공기초 실험 과목 수강자는 8학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학점당 수강료는 11만 원이며 재수강 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최고 A0입니다. 2012학년도 2학기 수강 과목의 동계 계절학기 재수강은 불가능하고 계절학기 수업은 신촌, 원주, 교환대학 중 반드시 한 캠퍼스에서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50대 총학생회 및 제25대 총리학생회 선거를 앞둔 정책토론회가 오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학관 앞에서 실시됩니다. 제50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우리, 그대 안의 작은 글씨, 포커스 온 스토리, 원모어 스텝으로 총 4개 선보이며 제25대 총리학생회 후보자는 더 호와 노트로 총 2개 선보입니다. 국제캠퍼스 합동 유세는 22일 오후 8시에 국제캠퍼스 카페테리아에서 실시되며 투표기간은 오는 27일 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선거 일정 및 기타 사항은 총학생회 홈페이지
focuson.yonsei.ac.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서 오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2012 동계 스포츠 캠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강생은 오늘 29일에 실시되는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해 청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스포츠 캠프는 다음 달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 현대 성우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수강 신청자는 체육교육학과 홈페이지에서 개인 신상기록과 연세인내방 장기자랑 신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체육교육학과 홈페이지 연세p.net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번 주 YBS 뉴스에선 제49대 총학생회 포커스온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학생들과의 신뢰를 중시한 포커스온, 하지만 임기 말 총학생회 간부의 폭행 사건이나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선거 개입 등의 논란이 터져 스스로 학생들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주 Y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YBS 뉴스에선 제50대 총학생회 선번들의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연세인 여러분 고맙습니다.